자, 그래서 시우는 A의 20입니다. 뭐 배웠죠? 선생님 보니까 네. 이중 자음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런 말은 어려울 테니까 이중 자음이요? 네.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생략. 오케이. 그래서 알파벳? F-E-S-T 내는 소리는 뭘까요? 패스트? 그렇지. 뭐라고요? 패스트. 패스트. 안녕하세요. 패스트. 얘가 왜 패스트 되는지 볼까요? F는 네? F. F는 F 소리 냅니까? F는 네가 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한 거야. 야. 일단 E는 뭐 중에서 뭐 된 거 같아? E, L, O 중에 L. 그렇죠. S는 T는 합쳐서 패스트.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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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소리? Fast. Fast. 어, 선생님이 관로 안 했는데 고쳐놔야 되겠다. 쓰는 방법? P. A. F. F. E. S. T. 그렇죠. Fast. 아, 망했다. 계속해서 알파벳? N. E. S. T. N. E. S. T.가 내는 소리? 네스. 아, 잠깐만요. 네스트. 뭐라고? 네스트. 그렇죠. 네스트. 네스트. 됐습니까? 오케이. 소리? 네스트. 쓰는 법? N-E-S-T. 그렇죠. S-E가 계속해서 대표 소리 에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 에, 어 중에. 오케이. 알파벳? B-E-L-L-S. B-E-L-L-S가 내는 소리는 뭘까요? 그렇죠. B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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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B는? B. E는 계속해서? E. 에. 에. 그렇죠. E, 에, 어 중에 에. L은? L. L 소리 됩니까? 에, 을. 을. S는? S. 또는 Z. 뭐 Bells 해도 되고 Bells 해도 됩니다. 원래 Bells인데요. Bells. 소리? Bells. Bells. 쓰는 법? B E L L S 그렇죠. Bells. 이거는 조금 힘들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D E S K. D E S K 모여서 내는 소리? 데스크. 그렇지. 데스크. 훌륭한데요. D는 D. D E는 계속해서 에. 에. S는 S. K는 합쳐서 desk. desk. 책상이란 뜻이에요. desk. 오케이. 그럼 소리? desk. 쓰는 법? D E S K. 그렇죠. D E S K. desk. desk.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K E L P. K E L P. 내는 소리? kelp. 그렇지. kelp. K는 k. E는 계속해서 에. L은? L. P는? L. P. P가 P 소리입니까? P. P가 P 소리 내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합쳐서? P. 아, k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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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소리? kelp. 쓰는 법? K-E-L-P. 그렇죠. kelp. 오케이.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알파벳? W. E B W E B 뭐였어 내는 소리? 자 W가 무슨 소리 낸다고 가르쳐줬는데요? U 아 W가 U 된다 했어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렇게 가르쳐 준 적 없으니까. 네. W는 U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얘가 뭐였어 내는 web. 소리? 그렇지. web. 뭐라고요? web. web. W는 U.
E는 A B는 B 합쳐서 웹 웹 소리 내고 있죠. 웹 웹 웹 웹 됐습니까? 네. 소리 웹 웹 쓰는 방법 W W E B 그렇죠. 웹 됐습니까? 네. 거미줄 또는 인터넷 망 이런 뜻이에요. 웹 웹 오케이. 그다음 알파벳 O P O B E V 뭐라고? 아니 V 아닌데 O B E 뭐야 뭐? O B E Y 그렇지. 이 Y가 그렇게 생각 안 났냐? 다음번엔 Y 바로 얘기 했어요. 예. 자, 얘가 무슨 소리 할까요? 맞든 틀리든 우리의 목표는 짝수 어? 500Y 오케이 잘했어. 베리 굿. 훌륭해. 자 근데 선생님 Y가 내는 소리 한번 가르쳐주지 않았나? 자 Y가 내는 소리 잘 안해줬으니까 다시 한번 더 얘기합니다. Y는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데요 I가 가진 소리하고 비슷합니다. 와 아 아이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신경 쓰지 말고 I, E, 어 그렇지 I, E, 어죠 네 여기까지 똑같아 두 번째 소리까지 I, E 그렇죠 Y는 I, E 짤막 짧은 막대기 I, E 짤막 오케이 짧은 막대기가 뭔지 알려줄게요 네 이제 이거 처음 들어봤죠 네 이거 봤을 텐데 이거 뭐지 이거 몰라요? 이거 yes잖아요, yes. 네. 봤죠, yes. 본 적 네. 있죠. 자, e가 e 됐고, s가 s거든요. y가 없으면 얘는 s야, s. y가 없을 때야, y가 네. 없으면 s 소리였는데, y가 짧은 막대기 줬어, 얘한테. y가 이 짧은 막대기를 얘한테 붙여줬다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yes. 알겠습니까? 네, 어, 그럼 알겠어. 그럼 이. 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요요에 요요 알지? 문구사 가면 파는 장난감 요요 네 그렇죠? O가 O 소리 됐거든요 O가 O 소리 네 근데 Y가 뭐가 됐냐? 이 짧은 막대기를 준 거야 그래서 OO가 아니고 뭐가 됐다? 요요 요요가 된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짧은 막대기라고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Y는 뭐? I, E 짤막 I, E 짤막 Y는 뭐? I, E 짤막 I, E 짤막 여기에서는 그럼 힌트를 줄 테니까 Y는 E 소리 됐어요 그러면 다 합쳐서 뭐가 됐죠? Obey Obey 그렇지 Obey Obey 뭐라고요? Ob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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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서 O는 뭐 중에 뭐? O, O, A 아니 O, O, A, O O, O, A, O 중에 O B는 B. B. E는 A. Y는 E. 그래서 합쳐서 Obey. Obey. 됐습니까? Obey.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뭐였고? Obey. Obey였고 쓰는 방법은 O B E. Yes. Yes. I can. Y. 그렇지. 됐습니까? 네. 도원이 시험지 내세요. 오케이 그래서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뭐라고? Y, I, E 짤막 그렇죠 오 잘 기억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험 잘 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뒷면은 못한 거야 아예? 앞면 다 못했네 보자 도훈이가 일단 좀 이따 봅시다. 하고 계세요.